갑자기? 무등도가 경기권에서 집값이 제일 싸대요. 아, 맞아. 오를 일밖에 없다. 오를 일밖에 없어. 와. 잡자, 잡자. 오! 여기 작년에 다섯 명 죽었어요. 맞아.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영종 아일랜더, 아일랜더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봄이라서.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시나요? 저희가 영종소 살다 보니까 되게 좋은 장소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집에서 막 출발했습니다. 재정TV는 왜 소식이 없지? 저희 오늘 한화계 해수욕장에 놀러 왔고요. 여기가 뭐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지? 그때 기안팔사. 아, 기안팔사 왔었구나. 맞아. 나 혼자 산다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해변가에서 고기 먹고 라면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러게 아닌가? 최고인 것 같아. 한화계 해수욕장 입구, 한화계 유원지라고 써있네. 편의점 같지 않은 편의점이 하나 있어. 예. 옛날 느낌 나네. 옛날 느낌. 해루질 장비들. 오. 바다가 잘 안 보여. 바다가 아예 안 보인다. 그냥 밤이나 먹으러. 어쨌든 여기 와서 바다도 보고 캠핑도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잖아. 무료야, 무료. 이게 바로 그 영종도 사는 삶의 클래스지. 맞아. 이렇게. 저희 여기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원래 나무 밑에 저번에 작년에는 저기 밑에 작년에 추석 때 와가지고 맞아. 텐트 펴놓고 3일 동안 여기 맞아. 있었어요. 3일 동안 저희 바닷가에서 해루질하고 맞아. 여기가 진짜 해루질 명소인데 여기 진짜 놀기 주먹만한 소라 막 이런 것도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는 그런 건 못 잡았는데 올해는 도전해봐야지. 날씨가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바다 좀 아쉽네. 오, 소리. 소리가 괜찮은데? 어. 와, 이런 데서 삼겹살 먹으면 진짜 미쳤지. 즐기지. 즐기네. 참 볼거리도 많고. 맞아. 갈 곳도 많고, 영종도는. 요새 뭐 젊은 세대들이 그 도시에 있으면 뭐 갈 데가 없잖아. 맨날 맞아. 가는 거 PC방, 뭐 술집. 근데 이런 데 살면 바다도 보고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여기 또 산이 있어요. 그때 기안팔사가 나왔다고. 호륜곡산. 호륜곡산이라고. 거기 귀신이 있대요. 여기 귀신 잡으러 한번 가보세요.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가고 싶진 않고. 가보라고? 한번 가보세요. 오, 완전 바싹 잘 익었다. 세게네. 나는 삼겹살을 좀 바싹 익히는 게 좋더라고. 여보? 나도. 약간 좀, 이제. 여보, 베이컨스러운 거 좋아하잖아. 내가 베이컨 되게 좋아하잖아. 옛날에 군대에서 베이컨 맛을 알아가지고. 미군? 카투사 복무할 때 이제 베이컨이 나와가지고. 그때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고. 바싹이. 그때부터 이제 삼겹살도 약간 그런 식으로 먹는 게 맛있더라. 영종도 진짜 좋아해요. 영종도 좋지. 이사 오세요. 근데 영종도가 경기권에서 집값이 제일 싸대요. 아, 맞아. 오를 일밖에 없다. 오를 일밖에 없어. 잠재력이 아주 넘쳐나는 도시. 이런 복합 리조트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맞아. 뭐 공항이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또 그래. 많이 와서 살 거 아니야. 지금 뭐야 그 항공 정비 센터? 그 전 세계 몇 개 없는데 이제 영종도에 또 엄청 크게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또 일자리가 뭐 몇 개? 수천 개가 생긴다고 하니까. 맞아. 얼마나 이렇게 도시가 잠재력이 커. 삼겹살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언제 먹어도 맛있지. 짠. 이거 제로. 제로. 맛있어요. 제로. 제로 콕? 제로 뭐지? 제로 맥주? 제로. 무알콜. 무알콜 맥주. 맥주랑 똑같아. 싸서 먹어야 돼. 맛있어? 진짜 싸먹어봐. 진짜 맛있어.
여기 캠핑장에서 편의점 바로 앞인데 이 밥도 데워주고 맞아 좋은 것 같아 이 맛이지 짠 수키 언니 따라하기 짠 수키 언니 짠 짠 수키 언니랑 술 한 번 먹어보고 싶다 윤수키 채널 강추 재밌어요 우리 최애 채널 응.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아 그럼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매력적이야 밝고 맞아. 어둡지 않아 맞아 맞아 저는 막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 어두운 분위기에서 맞아 그러는 거 별로 나는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기분이 좋아지잖아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희망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희망의 도시 영종도에 살지 희망의 도시야? 희망의 도시 국제도시 근데 왜 이렇게 단계 껴가지고 있지? 여보 소세지도 같이 구워주시면 안 돼? 응 소세지 구워 일단 하나 올려볼까? 어?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MT를 갔는데 이제 고기를 사오는 당번이어가지고 고기를 사오고 소세지도 같이 사갔어요 근데 겁나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소세지를 사왔냐고 왜 왜? 어?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아.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기가 남았어 다 먹지 못하고 남아가지고 질려가지고 아 그랬어? 소세지를 구웠는데 소세지만 먹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랬더니 야 소세지 더 왜 더 안 사왔냐고 야 미친놈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잖아 개새끼야 소세지 필수지 소세지 필수야 맞아. 진짜 한국살 먹을 때 특히 이렇게 나와서 먹을 때는 맞아 캠핑 가거나 어디 MT 가거나 밥이 날라가 그냥 어? 뭐 햇반이 그렇지 뭐 김치랑 삼겹살 언니 파실라요? 난 이런 것도 좋더라고 이거 뭐? 이 뼈, 오돌뼈 박힌 거 있잖아 응 이거 이거 먹기 힘들지 않아? 이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거 많이 먹지 말라 그러더라 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 이게 약해진다고? 뭐 젊을 때 뭐 돌도 씹어먹니 쇠도 씹어먹니 하잖아 근데 결국 그 데미지가 다 쌓인대 근데 너무 맛있다 아주 맛있어 이거 나 등기 한 개 먹었는데 언제 이렇게 다 없어야지? 김치를 진짜 좋아해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 라면도 못 먹어 아무것도 못 먹어 삼겹살 다 아시잖아요 맛을 먹으면 너무 맛있고 나도 여기 와서 이제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는 맛인데도 지금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맞아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이런 환경에서 먹으니까 맞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소세지 필요하다 소세지 샀다가 욕 먹었는데 결국 소세지가 영웅이었다 잘 먹는다 아, 이 가공의 맛은 맞아 이길 수가 없다 이기기 쉽지 않아 와. 여러분 저 삼겹살 먹방이 뭐 영상이 뭐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손승수 씨 그 먹방 꼭 한번 보세요 진짜 그거 근데 먹방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비밀 그 생로 먹방의 비밀로 막 올리던데 생로병사의 그 미친 채널이야 그거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방송하는 채널인데 손승수 아저씨 대결을 신청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맛있겠다 이거 와 이거 봐봐 이거. 와. 꽃살이 좀 지기네. 준아 형님 잘 계십니까? 응. 누군데? 형님? 고소화이 쳐 지기네, 그 있어. 아, 그래? 응. 뭐, 여자들도 은근히 많이 보던데. 뭐? 그 김에 사는 형님인데. 재밌다. 응. 사마보로 가요, 사마보. 응. 시끄럽다.
1층 삼겹살, 2층 소세지, 3층 김치. 이 뭐라고요 이게? 삼합 아닙니까 이게? 삼합. 어디에서 사투리 어디서 들으시죠? 쌍도입니다. 와 죽이네. 김치를 싸먹는 거야. 어 그래?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먹어봐. 좀 짜니까 밥을. 밥까지 한 번에 오지게 먹네요, 그죠? 악순 아니야. 악순환. 밥을 먹으면 또 이제 김치가 먹고 싶고. 어. 김치를 먹으면 고기가 먹고 싶고. 대단합니다. 예. 배고픈가 막 계속 옆에 있어. 쳐다봐서 이거 삼겹살 좀 끄트머리 뜯어가지고. 이거 먹어도 될 거예요. 갔어. 이따가 다시 하자, 오면. 어서오세요. 다시 왔다? 일로 모래 묻어도 돼, 근데? 여기 담아줘. 접시에 담아서 갖다 주면 너가 도망갈 것 같아서 그냥 던져줄게. 응. 그럼 여기, 자, 여기. 어? 맛있죠? 맛있어? 여기 오면 그 토끼구이도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토끼가 안 보이네. 다니거든요. 오늘 토끼가 안 보이네. 이 팽이버섯인가, 이게? 응. 오. 면 먹는 소리가 나는데? 당구 되게 싸우면 괜찮다? 너무 말할 수 있지 않았지? 동기인데 이거? 이제 가면 괜찮아? 이거 가슴팍이 맛있어? 성공! 성공? 진짜 맛있다. 진짜? 우리 밥 먹고 삼겹살 먹고 해변가로 나오니까 안개도 많이 걷히고 날씨가 많이 좋아졌다. 사람도 진짜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있어야 그래도 이런 데 놀러 온 느낌 나잖아. 왔는데 맞아. 막 팽행하니 아무도 없어. 맞아. 봐. 그것도 좀 그래. 여기 천국의 계단 세트장. 와 씨 무기도 완전 아무도 몰랐을 때잖아, 옛날에. 2003년에 나왔어, 저 드라마가? 이게 지금 이제 떡상한 거잖아. 뭐가? 무의도가. 아, 그치. 이때부터 유명했던 거 아니잖아, 이 동네가. 역시 한 20년 존버해야 이제 떡상한다. 존버만이 답이다. 존버, 20년 존버하면 됩니다. 주식도 존버해. 20년 존버하세요. 여기 해상 탐방, 아니네? 탐방로. 탐방로 맞아? 우와. 윤슬. 아니 우리 밥 먹고 지금 돌아왔는데 이런 데가 있어요. 응. 소화시키고 가서 또 이제 라면 먹어야지. 잡자 잡자. 와 진짜 멋있다. 진짜 길다. 바다 색깔이 예쁘네. 탐방로 여기까지 해루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맞아. 이거 넘어가면 여기가 푹푹 빠져요. 맞아. 갯골이라고. 그래서 여기 작년에 다섯 명 죽었어요. 맞아. 그래서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영종도 놀러오세요. 응. 진짜 사람들 많은 거 봐. 응. 아 마지막 라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기 먹고 산책하고 라면까지. 날씨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안개도 개가지고 맑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 라면까지 먹고 아, 너무 맛있어요. 다들 여러분들도 오늘 삼겹살 구워 드시고 밥도 볶아 드시고 그리고 라면도 끓여 드세요. 네, 행복한 하루가 완성될 겁니다. 오늘 여기 한학의 해수욕장 저희가 몇 번 찍었어요. 쇼츠도 찍고 저번에 라면 끓여먹는 것도 찍었고 오늘 또 와서 이렇게 또 먹는데
저희가 괜히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번 꼭 와보세요. 여기 뒤에는 산, 여기는 바다. 놀거리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요즘 말로 힐링. 네, 꼭 와보세요.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오자. 좋아.